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코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먼저 카카오톡에서 저희 허브경제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또 채널이 하나 나옵니다.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에코프로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VIP 체험 받으실 수 있는 곳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카카오톡에서 에코프로, 아니, 허브경제TV 검색해보시면은 저희 채널 나온다. 그런 다음에 에코프로 혹은 에코프로 보고 왔습니다. VIP 체험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기술적인 반등 혹은 뭐5% 정도의 상승이 나와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 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파동적인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파동적인 부분에 대해서 되돌림 파동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산이다, 삼산 피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결과적으로 반등을 줬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종목은 하나 말씀드린 게 뭐였죠? 아, 이런 것들은 뭔가 차트적인 부분보다는 뭔가 업황적인 부분,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좀 유의미한 부분이 나왔다라고 하는 게, 오늘 물론 뭐 어제 CPI 발표가 뭐 긍정적으로 나와가지고 뭐 전반적으로 뜨는 장이었던 건 맞아요. 예. 전반적으로 뜨는 장이었다는 볼수 있는데, 그래도 보시면 이런 약간 좀 사이즈 있는 코스피 종목, 코스닥 종목 중에 주도주가 뭐다? 이 지수를 주도할 수 있는, 지수를 끌고 갈수 있는 친구들이 바로 2차전지 애들이죠. 코스닥 안에서 예전에는 여러분들 다음, 카카오 다음 이런 애들이, 셀트리온 이런 애들이 코스닥 했을 때 끌고 갔었는데, 2차전지 애들이 끌고 있잖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물론 바이오들도 있지만 지금 바이오들은 마탱이가 갔다, 최근에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 거고. 보시면 12월 초부터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개인들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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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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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근데 갑자기 오늘 개인들이 매도 치니고 기관들이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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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니까 주가는 어떻게 돼요? 싹 올라간다. 결국 차트적인 위치도 정말 중요할 때가 있겠죠. 당연히 차트도 중요하고, 아니면 뭐 업황도 중요하고, 그리고 뭐 2차전지 혹은 뭐 다른 배터리 관련주들도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정말 중요하고 라고 할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시장 분위기라든지 2차전지의 분위기, 뭐 오늘 LG 엔솔 볼까요? 이게 또 반등 좋습니다. 반등이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반등장이었고, 충분히 에코프로도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과거에 박스 구간을 만들어 줬을 때 뚫고, 제가 여기서 한 번에 가는 경우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한 번에 고점을 또 뚫고 가는 경우 없다. 밑으로 돌렸다가 뚫고 간다. 밑으로 돌렸을 때 정확히 10만 5천원에서 찍고 반등. 그리고 여기서 또한 번에 돌리는 경우 있다 없다? 거의 없습니다. 진짜 거의 없어요. 다시 왔다가 올라갔을 때가 12만 원대.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10만 원대 지지 반등 한 번에 가는 경우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다시 돌려서 요번에 가게 되면은 정석적으로 가고 못 가고 가고 못 가고 가고 못 가고, 여기서 못 갔네. 그럼 요번에 요거를 뚫어주는 흐름이 나와주면 공교롭게 이 구간이 어디였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구간이다.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런다? 신고가라고 한다. 신고가라고 합니다. 뭐 테슬라가 요즘 뭐 정말 뭐 여기저기서 마탱이 가고 뭐 문제가 되고 합니다만, 물론 뭐 테슬라가 우린 뭐전 세계 전기차 종목의 뭐 대장주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나라 기업들도 알아서 잘 성장을 하고 있는 게 팩트가 맞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하나하나 잘 성장해 나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구조적인 성장, 즉 실적, 돈 이런 걸로 증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기업이 된다면 충분히 저는 신고가 갈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언제 되고 언제 가고, 도대체 단기간에 팍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 옆으로 빌빌 기다가 한 바퀴 돌려가지고 갈지는 우리가 아직은 알수 없지만 아직은 알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갈수 있다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 보세요. 이거 좀만 가면 신고가 한번 보여주고, 야, 여기서 엄청나게 1년 동안 삐비적거렸으니까 이번엔 제대로 가겠구나라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여기에요, 여러분. 여기.
1년 반을 돌렸다가 간 거죠. 이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도. 어떻게 그걸 확답을 합니까, 사실. 다만 이게 짧게. 얘는 길었던 대신에 조정이 짧았고, 그 가격 조정이 크지 않았고, 얘는 짧았던 대신에 가격 조정이 세게 나왔고. 그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으로 가장 좋은 거는 여기서 갑자기 여러분들 빵빵빵빵빵 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큰 파동을 그리는 게좀 필요하고 결국 수급이 좀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톡에서 허브 경제 TV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 나옵니다. 에코프로라고 남겨주시면 저희 FFP 체험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체험방 초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오셔서 우리 다음 주 같이 한번 파이팅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